총은 조개를 잡아먹기 편리한 물가의 집터 근처에 만들어지며 주로 조개 껍질도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 토기편, 드림보편과 같은 당시의 인물이나 덤불뼈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 등이 함께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배총은 조수 한 마리 차가 비교적 커서 물이 빠진 다음 조개를 잡기 용이한 동북 해안, 서해, 남해안 지역의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총은 주로 신석기 시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철기 시대 이후에는 인구 증가, 상업 경제 다양화와 함께 대규모 배총이 형성되었는데 그 중간 단계인 청동기 시대에는 배총 유적이 매우 드물게 발견되고 있어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면도 고남기 배총은 신석기에서 청동기에 이르는 유적으로서 이 지역의 선사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예가 든 청동기 시대의 배총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배총의 이러한 유물들은 조개 껍질이 지닌 석회질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토기나 석기 그리고 짐승의 뼈나 꿈등이 잘 보존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당시의 문화를 연구하는 데 고고학상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었습니다. 소금염은 한자로 표기하면 이렇다. 신화신과 소금로 그리고 그릇염자이다. 신화가 왕실의 소금을 지킨다는 의미는 소금의 위상이 높아서을 알 수 있다. 소금은 여러 가지로 생산이 되지만 태양과 바람이 만들어내는 천일염 대부분의 다른 소금보다도 칼슘, 마그네슘, 아연, 칼륨, 철 등의 무기질이 많아 최적의 소금으로 인정받는다. 그 귀하기 위한 소금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천일염. 천일염의 탄생은